자, 안녕하세요. 생물도감입니다. 자, 이 박스 다들 기억하시나요? 얼마 전에 제가 학꽁치 아간벌레 영상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, 네, 또 학꽁치를 공수했습니다. 자, 이 학꽁치를 또 구해온 이유는 지난번 아간벌레 영상에서 이 학꽁치 아간벌레를 육식어에게 먹이로 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실제로 육식어에게 줘보려고 이번에 또 학꽁치를 주문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이 학꽁치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왜 아간벌레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셨는데, 사실 모든 자연산 생선에는 다 기생충이, 크고 작은 기생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익혀먹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기생충들이고, 이 기생충을 뭐 제거해서 파는 생선 업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. 그리고 이 아간벌레가 인체에 무해하기도 하지만 또 이 학꽁치 자체가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일일이 아간벌레를 제거해서 팔면 아마 단가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무튼 이렇게 아간벌레를 뭐 제거하지 않고 판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무튼 이 아간벌레가 어차피 그냥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줘도 오히려 좋은 영양 간식이죠. 자, 어쨌든 그럼 이제 이 아간벌레를 이제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없고요. 자, 이 아간벌레가 학꽁치 중에 기생률이 거의 90% 이상, 100%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높은 확률로 발견되진 않았죠.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? 그게 감염률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감염률은 높은데, 이 숙주가 죽게 되면은 아간벌레가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아마 이 학꽁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냉동되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아간벌레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오, 자, 한 마리 나왔죠? 짜잔. 야, 아주 알찬 녀석이다. 오, 바로 나왔어. 자, 그리고 댓글 보니까 어떤 분께서 남이산 변기 뚜껑을 여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하시는데, 자, 이게 뭔가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오묘한 기분이 드는 작업입니다. 오, 있다 있다 있다. 짜잔. 자, 요거는 이제 1 플러스 1이죠.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. 자, 아마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 할 때만 한 방을 쓰고, 아마 짝짓기가 끝나면 이렇게 각방을 쓰는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학꽁치 아간벌레 제거를 완료했는데, 아간벌레는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이 나왔습니다.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육식어한테 먹이로 주기에는 충분할 것 같고요. 자,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배가 빵빵한 모습을 볼 수 있죠. 자, 이제 요게 수컷이고 요게 암컷인데 암컷이 훨씬 크죠. 자, 그리고 배 쪽을 뒤집어 보시면, 자, 수컷은 이렇게 복부가 부풀지 않았어요. 근데 암컷 같은 경우엔 이제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배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. 초반에는 이렇게 흰색을 띠다가 점점 알이 성숙하고 차오르면서, 자, 이렇게 알의 형태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경과하면 짜잔. 자, 다소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, 자, 이렇게 새끼들에게 눈이 다 생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검은 빛깔을 띱니다. 자, 여기 배 쪽을 살짝 들춰보면 뭐 터뜨리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마치 이제 새우 같은 종류들이 포란을 하듯이 이렇게 살짝 덮개를 열면 바로 새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엄청나죠? 자, 아무튼 설명은 대충 요쯤 하고 바로 이 아간벌레를 육식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자, 학꽁치 아간벌레를 맛있게 먹어줄 주인공은 바로 요 솔베간팽인데요. 자, 예전에 요 친구 제가 컨텐츠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컸어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건강해요. 먹이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뭐 사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.
아마 아간벌레도 던지는 족족 약간 채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보시다시피 바로 저 아간벌레 눈독 들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사이즈가 작아서 요거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. 이거 봐, 또 못 보잖아. 에휴, 멍청이. 그래, 여기. 그래, 봤다. 그래, 먹어. 먹었다. 아, 역시. 자, 보셨죠? 잘 먹는다.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새우를 먹는 거랑 뭐 비슷할 거예요. 맛도 새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, 실제로. 자,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별로인 거는 지금 먹으면서 야간벌레가 포론하고 있던 새끼들이 다 수조 사방에 퍼지고 있어요. 어차피 뭐 죽은 거랑 상관은 없는데 먹이 죽고 나서 또 환수 한번 격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자, 그럼 나머지는 한 번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잘 먹는다. 이 솔배간팡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 어종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분들은 이게 가끔 걸려 올라오기도 해요. 그래서 바다에서 솔배간팡을 마주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. 이게 쏘이면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을 가도 막상 그리고 뭐 치료제가 없다고 해요. 해독제도 딱히 없고 해서 그냥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굉장히 괴로워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바닥에 있는 거는 또 그대로 두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먹여 줄게요. 그렇지. 아니 먹이 아니야. 이 목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찌개고 손이고 다 먹으려고 그러거든요. 피딩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얘네들이 독성도 강하고 천적도 없다 보니까 이게 손이나 핀셋 같은 게 와도 도망을 안 가요. 오히려 막 가시를 세우고 찌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어종이에요. 마지막! 그렇지. 자, 무튼 이렇게 오늘 학공치 아간벌레를 이 육식어 솔배간팽에게 먹이로 한번 줘봤는데요.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잘 먹어줬어요. 뭐 이기에 단백질 보충도 충분히 해준 것 같고요. 이 학공치 아간벌레는 제가 나중에 학공치를 실제로 잡아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뭐 키워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살아있는 물고기 아가미에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육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살아있는 걸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어항 속에 넣어서 관찰을 하든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와, 근데 이거 언제 다 먹냐?